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왓츠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뭐 가장 기대했던 뭐 기다렸던 수치가 네. 나왔습니다. 어제 고문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제가 40만 불렀는데 네. 고문님은 80만 얘기하셨는데도 그거보다 더 높은 97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요, 여기가요, ADP라고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민간 기업에서 한 거예요. 이거 내일 나오는 게 더 중요한가요? 진짜입니다. 예, 내일은 노동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ADP 전미 고용 보고서 시원스럽게 뭐, 속칭 말아먹었죠. 왜냐면, 네. 전부터 70만 넘게 한다 그랬는데 26만 4천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ADP는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요. 전국에 40개 정도의 고용회사에 대해서 설문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이거 굉장히 좋은 보고서기도 하고, 풍향계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갖고 왔는데, 네네. 최근에 굉장히 지금 뭐,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업수당 많이 주잖아요. 실업수당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쵸. 예, 근데 그것이 반영이 되는 숫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지금 뭐 97만 8천 개, 100만 개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안에 있는 걸, 내용들을 들어가면 85만 개가 서비스업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서비스업에서 85만 개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100만 개도 보면은 소기업에서 33만 개, 뭐 대기업에서는 30만 개 등등 중소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가 다 30만 개씩 지금 뭐 균등하게 지금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4월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줄어들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65만을 얘기해서 수정치로 65만인데 26만 4천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그런 비율로 했을 때는 내일 아마 70만에서 80만 사이로 아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일 미국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그러나 동향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조업보다는 네. 이제 서비스업, 특히 레저의 여가 이건들로 돌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디로 옮기냐면은 이제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순환을 하는 지금 인력 구조의 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요번에는 하여튼 내일 거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시장에는 영향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민간 고용, 민간 쪽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치는 뭐 보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일 미국 정부, 노동부에서 나오는 수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의 내기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걸로 일단은 한숨 났네요. 자. 그래서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요. 네. 지금 이제 내일 숫자가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은 조금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은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 그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의 여파가 오롯이 이제 우리 증시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뭐 옵션을 가지시려면 현금 비중 약간 올리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보수적으로 현금을 좀 확보해놓는 전략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네. 간단하게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네. 뭐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절대 결정짓는 부분들이 아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주가 수익 퍼죠.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주식이 공매도에 많은 노출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의 큰 방향성이 오르나 내리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들로 갔고요. 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잘 아시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로 빠졌지만 공매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매도가 많은 두 번째 HMN은 20.5% 올라갑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없고요. 공매도도 금지 전보다 시총도 700조 정도 늘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이 가는데 자 공매도가 언제 또 이렇게 극성을 부릴 것이냐
3분기 중반 정도 들어가면 극성을, 그러니까 8월 달 정도 지난 이후에는 극성을 한번 부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공매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공매도 재개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8월, 뭐 9월 뭐 이 정도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